전쟁은 무수히 많은 기구한 운명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편에서 미국과 싸웠는가 하면 우리나라 독립군은 일본에 저항하는 동시에 뺏긴 나라를 되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 군복을 입고 중국의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적백내전에 참전해 일본의 반대 진영인 적군에서 싸우기도 했죠. 무기는커녕 제대로 된 변변한 군복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남의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채로 그 나라의 군복을 입고서라도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던 우리나라 독립군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군과는 다른 의미로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이지만 살기 위해서 남북한 군복을 전부 입어야만 했던 남성이 그 주인공인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의해 1992년에 처음 보도된 해당 사건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인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북한 군복을 모두 입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산케이 신문에 전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이 전함 USS 미주리함에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던 한 일본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지이 히데토. 해방 당시 15살이었던 그는 춘천에서 3명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패망 소식과 함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한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후지이는 일본에서 귀국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서울의 한 창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죠. 당시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은 탓에 한국의 청년들 중에서도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능숙한 이들이 많았고 게다가 후지이는 일본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었기에 일본인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던 와중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된 1950년 8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후지이가 전차를 타고 종로를 지나가다 인민군에 발각되어 평안남도 원리에 위치한 인민군 제5야영 훈련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끌려간 후지이는 자신이 일본인이란 사실을 밝히면 큰일 날 것을 직감했는데요. 결국 그는 이름을 묻는 인민군의 질문에 자신은 박명인이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후지이는 한국인인 척한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대신 이로 인해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되어 생뚱맞게 북한 군복을 입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그의 순탄치 않은 인민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군 운수 제4대대에 소속되어 수송병으로 고사포와 포탄을 실어나르던 후지이는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수송대 자체가 전멸하면서 인민군 19사단 정찰대로 옮겨갔고 영국 보병부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총상을 입고 기절하면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이후 후지이는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포로가 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 있던 후지이는 미군을 보고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면 미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곧장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밝히며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박명인이라는 한국 이름과 능숙하지 못했던 일본어 실력 때문에 그의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지이가 포로 생활을 3년쯤 이어가던 때 19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이 결정되면서 가까스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지이의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벗어난 후지이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3개월간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며 여비를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서울로 가기 위해 부산역으로 향했는데요. 후지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하며 부산역으로 가던 그때 불안하게도 한국의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은 병역 기피자들을 색출하고 있었는데 마침 후지이가 딱 걸렸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군으로 복무한 적이 없었던 후지이는 어떠한 복무 기록도 증명하지 못했고 그대로 병역 기피자가 되어 육군 제2보 충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고 이제 막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한국 군복을 입고 제2보 충대에서 국군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지이는 1년의 시간이 지난 1954년 11월 애국반공 청년 지원병 특별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나온 후지이는 곧장 서울로 향해 그제서야 가족들과 만나고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 외무부에 자신이 일본인이라며 귀국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인은 귀국 신청을 하면 이제 군 생활을 끝내고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뜻대로 풀리는 일은 없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여서 상황이 복잡했던 만큼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고 후지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후지인은 그로부터 무려 1년이나 더 한국군으로 복무하고 나서야 귀국 신청이 허가됐다는 외무부의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2년여간의 한국군 생활을 뒤로한 채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후지인은 일본이 패망한 지 10년 6개월 만인 1956년 2월 5일 드디어 가족과 함께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인민군에 끌려가 6.25 전쟁을 겪고 포로로 수감을 당하는가 하면 한국군으로도 복무했던 후지이의 일생은 1992년 6월 24일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다음날 우리나라 경향신문에도 실려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전쟁은 무수히 많은 기구한 운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인들마저 기피하던 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잊혀졌던 벨기에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훈장 노란장을 받고 감동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전해받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난 이를 이렇게 기억하고 수고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다.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소록도에 머물렀던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시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소록도라는 섬은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한센병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가족과 격리되어 소록도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소록도에 갇힌 환자들은 일제의 착취는 물론 독립 후에도 우리나라로부터 계속 차별을 받아왔죠. 60년대에는 섬의 환자를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 환자들이 자가치료까지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동료 의사로부터 한국의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해 전해들은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시는 무작정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한센병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바로잡아가며 의료진들을 설득해 팀을 만들었고 그렇게 샤를 나베시의 주도로 벨기에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한국 의사 4명과 간호사 15명이 한국의 작은 섬 소록도로 향하게 되었죠. 당시 소록도에는 5,000명가량의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중 4일을 종일 수술만 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한국 의료진은 경험이 부족해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5,000명의 환자들을 모두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여간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샤를 나베시는 지병이 악화되어 벨기에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벨기에 대사관에서 그를 찾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샤를 나베시는 이에 대해 수십 년이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이제 한국 의료는 벨기에보다 선진적이고 앞서 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의사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져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